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9월 2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제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0.2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3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2,949억 원 매수,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760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도 1,426억 원의 매도를 보였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521억 원의 매수, 자, 외국인이 마이너스 783억 원의 매도, 그리고 기관은 123억 원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환율이 1,361원, 우리가 이제 13년 만에 환율 신고가를 이어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오늘도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자, 크게 보면 좋다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고환율, 무역 적자. 무역 적자가 지금 상당폭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왜 중국의 반격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내용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돌파구는 중국의 반사 이익이다. 자, 발등의 불고기에 대한 부분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면 발등의 불고기라는 얘기를 달았을까? 어떤 업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크게 보면 좋다라는 내용이 시작됐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개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간밤에 나왔던 얘기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AI용 반도체 수출,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라는 부분을 이제 통보를 했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봤을 때 AI용 반도체 중국 수출하지 마라. 엄연히 이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이죠. 중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쫓아오다 보니까, 야, 중국 키워주지 마라. 경고했다. 이러니까 엔비디아하고 AMD는 빠져버렸어요. 자, 결국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중국을 지금 상당 부분 미국이 견제를 하고 강제력을 좀 동원을 하는 부분인데, 자, 이런 것들이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도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물론 이제 청정에너지를 좀더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바꿔나가자. 이 좋은 목적을 진행을 하는 거지만, 거기 내부적인 부분, 숨어 있는 포인트는 결국 중국 거 쓰지 마라. 우리끼리 해먹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숨어 있는 뜻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AI용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도 중국이 커가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지금부터는 수출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기술주에 대한 유동성 축소로도 좀 드러날 수 있는데, AI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이제 메모리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국가는 결국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을 떼고 난 다음에 중국을 수출하지 말고 진행하자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실적적인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국을 미국이 그만큼 견제를 하면서 중국 빼곤 다 우리 편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긴 흐름, 긴 호흡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걸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대신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주가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요. 지수 얘기를 한다는 것이 깜빡했는데, 자, 현재 2420포인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정바닥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는 지지를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이 무기력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반등 포인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반등이 앞서서 이루어졌던 반등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폭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오후장에서 왜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졌나? 그걸 봐야 되는데, 자, 이 이유 때문이었다고 봐야 되죠. 자, 무역 적자가 6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다. 제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환율이 우리가 1200원을 넘어서고 나면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가 있는 데서 수입 물가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입 물가가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농산물 가격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가 옥수수나 대두 가격을 보면 글로벌 옥수수 대두 가격은 지난 4월 달과 5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이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약 단가에 대비해서 딜레이가 걸리고 있다는 거죠. 약 4개월 내지 5개월에 대한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입 물가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계약 단가가 낮아지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는 긍정적 반영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완만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물가는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바로 환율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자, 무역 적자가 6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던데 안의 내용을 보면 주력 반도체 까지 수출이 줄었다. 에너지 산업 중간재에 대한 수입은 급증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4분기엔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자, 에너지는 겨울로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연가스는 문재인 정부 때에 대한 재고로 인해서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4분기 되면 재고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이 2배 이상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너무 정부에서는 관과하는 것 같아요. 자, 중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무역 적자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최대 교역국이었던 중국과도 무역도 고전하고 있다. 중국에게 너무 우리가 미국 쪽에 달라붙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가까이 하면서 중국과에 대한 거래관계 상당히 소홀해져 버렸고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복수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자,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면서 4개월 연속 적자를 보는 게 지금 30년 만에 처음이래요. 자, 그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내부적인 얘기로는 지금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대중 무역 적자 최대 품목이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전구체, 바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그리고 네 번째가 수산화 리튬입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해가지고 나노신 소재라든지 우리가 금량 7월 달부터 올랐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자료실에서 제가 그 가져왔던 자료도 보여드렸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2차 전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실은 중국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지금은 가마우지형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반도체가 수출이 되면 수출이 될수록 일본이 베네핏을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마우지형 경제에서 펠리컨 경제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시도를 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시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전구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배터리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전구체에 대한 수입의 9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산화 리튬에 대한 중국 의존도 84%입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벗어나야지만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의존도를 낮추기는 워낙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폐배터리도 다시 자원을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가는 거고,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취하고 있는 기업들도 앞으로 달려갔던 거거든요. 그런 당분간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자, 돌파구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현재 시황 그럼 이대로 그냥 빠져버릴 것인가? 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너무 높게 형성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뚜렷한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대책 없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만 반복한단 말이죠. 그 위험하다 안 하다는 우리가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뭔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시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객관적 지표 없이 말로만 하다 보니까 더 걱정되는 겁니다. 사실 이걸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앞서서 봤던 그림들도, 제가 준비했던 그림들도 미국이 워낙 달러에 대한 초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미국이 초강세가 나타나더라도 위안화 대비 위안화에 대해서 하락하는 속도나, 또는 유로화 대비 하락하는 속도나, 또는 동남아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하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달러화가 강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상대적인 환율이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느냐는 거죠. 지금 이것을 다시 1300원 밑으로 내린다는 것이 현재는 대단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근데 지금 9월 13일 날 미국이 물가 상승률 발표를 만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한 달러 초강세는 더욱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패닉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악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환율이 약간 조정상상에 나왔을 때는 시장이 또다시 한번 반등 양상을 좀 보이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김없이 시장이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자. 대신에 이렇게 그러면 대표님 악재만 있는 시장에서 주식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물론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 지금은 지수를 만질 수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라고 했죠. 싼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개별주를 볼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견제가 대단히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빼고 우리 다 같이 놀자. 자, 중국은 야, 나도 끼워줘. 아이, 왜 그래? 미국 형 한번 봐줘. 이 얘기를 하는데 대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어요. 자, 우리가 2019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5G를 금지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피해를 화웨이가 받았거든요. 대신에 그에 따른 반사익을 우리나라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받으면서 KMW가 700배, 에이스테크 500배가 올랐습니다. 오이 솔루션도 600%가 올랐죠. 그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2차전지 시장도 소재에 대한 국산화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알아서 중국을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말고 나머지 시장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5G가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는 것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 빼고 모든 시장이 5G 시장이 확대되는 양상인데, 다만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5G 시장에 대해서 돈이 예전만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딘 겁니다. 대신에 그 시장 자체도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자, 산업적인 기본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모토가 되기 위해서는 5G가 반드시 개설돼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5G 관련주에 대한 반등 양상도 지금은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여력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2차전지, 그래도 5G를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가 상당 부분 돌고 있는데 폐배터리까지도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소재 국산화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네옴시티 관련주와 그리고 이제 태풍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태풍 관련주에 대한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준을 800억 미만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런 800억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는 네옴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내면에는 VIP 관련주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후원업체들을 지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공개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전방송사 수익률 1위 이후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일부러 요즘은 이제 주식 이 영상을 듣기만 해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보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귀에 꽂고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일 시향에 대한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좀 더 저희가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까지 보면 태경산업 재룡전기 영풍정밀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전구체,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망간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런 페로 망간, 실리콘 망간에 대한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태경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대신 거래량이 좀 적으니까 그건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재룡전기인데 재룡전기는 앞서서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변압기에 대한 지중화, 그러니까 변압기가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중화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 또 태풍이 온다거든요. 그 태풍 관련주도 엮여있는 상황이고 ESS 관련한 변화 가능성 높게 판단하고요. 자, 영풍정밀은 우리가 고려아연 기업을 7월달 봤었는데요. 이후에도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에 대한 지금 지배구조의 개편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열사 중에 한 군데 바로 영풍정밀에 대한 부분에서도 변화는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기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번 주부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수익률 대회 이벤트를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말고 유튜브 구독자 수익률 대회 영상에 댓글로 할 수 있다 /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시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금요일 종가까지, 최고가 안 되고요, 종가로만, 금요일 종가로만 해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뽑아가지고 등수에 드는 분들한테 저희가 치킨 한 마리씩을 소소하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치킨 한 마리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뭐 꾸준하게 한번 최대한 해볼 생각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 더욱더 저희가 흥이 나가지고 준비도 또 열심히 하고 상품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결국 저희 회사 돈에 다 나가는 건데 뭐 그 회사 대표가 전데요. 뭐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앞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